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증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거론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오전 7시경에 공개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3% 증가한 330억 달러, 순이익은 89.1% 오른 174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엔비디아 옵션 계약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155달러와 162.5달러로 오를 때를 가정한 콜옵션 계약이었다고 전했고, 시티그룹은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8개 분기 동안 실적 발표 후 평균 9%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미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가 최종 금리 수준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마하 상공회의소 행사 연설에 앞서 공개한 연설문을 통해 그는 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 2% 도달에 대한 연준의 확신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도 금리가 어디에 정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슈미드 연은 총재는 내년 FOMC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6%로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말부터 내놓기 시작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지표가 반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인데요. 주어신 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또한 어제 열린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최근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하로 소비 촉진이 유리해졌고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전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브란스크주에 있는 군사시설에 육군 전술 유도탄 체계 6발을 발사했기 때문인데요. 6발 중 5발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막혔고 1발 중 일부는 지상에 떨어져 군사시설 내 기술구역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한동안 유가 하단 지지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러우 전쟁 리스크가 있었지만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에 더 주목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옵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든 엔비디아의 주가가 8.5% 가량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인 만큼 미국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오늘 다소 관망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뭐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하는 또 핫 이슈가 있죠.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새벽 7시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2분기 때를 한번 돌아보면요. 2분기 때 실적
수치가 예상치보다 예상치에 부합이 됐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야 너무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보다 별로 안 올랐던 것 같아 그러면서 6%대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면서 엔비디아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내릴지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장 마감이 되고 나서 또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을 했죠. 그 상승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나라 증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니까 좋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이제 금요일에 또 있죠. 금요일에 또 제조업 지수 PMI가 또 있습니다. 제조업이 또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 다소 실망을 할 거예요. 어떤 면에 실망할 것이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큰 지표는 없으나 금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보시면서 신중하게 우리 시청자들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천명 많이 준비해 왔고요. 그죠? 한 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오늘 알찬 말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또 미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오늘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보실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실적이 상승했는지 그 상승폭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매매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천명 마스터님이 내일 짚어주실 거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수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 현재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간밤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본을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어제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양봉 마감을 했고 오늘도 그 기대감이 유지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7분경 283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6% 정도 상승한 27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재당선 이후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은 현재 미 경제가 놀랄 만큼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지표가 우리에게 느리게 가도록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현재는 4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참 힘든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왜 말이 너무 자꾸 바뀌어요. 네, 맞아요. 제가 보는 거는 네. 이제 맨날 하는 얘기죠. 작년부터 그랬죠.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너무나 틀리니까 자기도 오리무중인 게요.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또 따지면 한 번 더 해 먹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네. 또 어쨌든 뭐 트럼프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세계 너무 묻어놨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자, 이게 이 금리 인하 정책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자, 이게 9월 달에 어땠습니까? 9월 달에 0.5% 내렸죠. 그죠? 네, 비컷을 했죠. 자, 내린 이유는 뭐 저거죠. 자, 물가는 잘 잡히고 있다. 근데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0.5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뭐예요? 고용 관련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좋게 나왔잖아. 네. 4.2%, 4.3%, 4.1%까지 와 있잖아. 그 말 또 틀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좀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자, 그러고 나서 10월 달, 11월 달. 어떻게 돼요? 계속.
CPI, PPI 안 좋게 나왔죠. 높게 나왔죠. 그럼 물가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가 안정은 또 안 돼 있고 고용 관련도 좋단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서 지금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너무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어쩌면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1월 때 0.25는 또 왜 내렸냐 이거죠. 그죠? 내리려면 팍 내리든지 안 내리려면 안 내리든지. 그죠? 이게 정치색이 내가 보면 이 정책 금리 인하에 너무 묻어난 게 있지 않느냐.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해서 뭐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한 어떤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죠? 너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12월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의해 봤을 때는 12월에 금리 인하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원인이 있겠죠. 네. 원인 하나씩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CPI죠. CPI. 자, 왼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죠. 그죠? 맨 왼쪽에 핵심입니다. 핵심. 코어죠. 오른쪽이 헤드라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측치는 3.2%였는데 3.3%가 나왔어요. 그죠? 더 올라갔죠. 이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9월 달에도 올라가고 10월 달에도 올라갔어요. 8월 달엔 뭐 7월이랑 동일하게 가져왔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1월 달 다음 달에 또 발표가 되겠죠. 이것도 비등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간다면 3개월 연속 상승이죠. 이거는 빨간불 켜진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연준 위원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서 지금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헤드라인도 마찬가지. 헤드라인은 조금 더 낮네요. 헤드라인은 지금 9월까지 2.4%까지 빠졌다가 0.2%, 2.6, 0.2% 올랐어요. 자, 이게 지금 0.2% 올라갔다는 거는 소주정까지 다 그냥 0.2%겠죠.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헤드라인이죠. 그죠?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근원이에요. 핵심 근원. 그 근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빨간불이 좀 켜진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저 PPI죠. PPI가 그 다음 날 또 발표가 됐잖아요. 자, PPI는 더 지금 심각해요. PPI는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그랬죠. 자, 이거로 PC 다음 주에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거하고 이어지는 연속성 상에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예측치는 2.7%, 핵심 근원입니다. 근데 실제도 0.1%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 위에 표를 보시면 8월부터 8, 9, 10일, 그죠? 그럼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가 안 잡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헤드라인도 보면 헤드라인은 또 조금 나요. 헤드라인은 뭐 9월까지 좀 빠졌다가 9월에 이제 1.9% 했었죠. 1.9%. 2.2% 밑에까지 내려온 건데 이게 2%까지 너무 내려와도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디플레이션을 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다시 한번 또 뛰어 올랐어요. 2.4% 뛰어 올랐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0.1% 더 상승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건 뭐, 1개월만 지금 보는 거지만, 이게 9월 달에 데이터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PPI를 보더라도 물가가 전혀 잡히지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스티키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두 번째 해보고 싶고요.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랬습니다. 자, 이거와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뭐 아까 또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PC가 있죠. 미리 제 다음 주에 이제 출연해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우리가 판단해보자는 얘기예요. 미리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를 어떤 스케줄 잡는 것도 좋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PPI가 높게 나왔으니까 PC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주식 입장에서는 하방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는 둘째 치더라도 다음 주에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나스닥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선행지표인 PPI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CPI도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동결.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봐야 될 숫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일단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일단 높게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에 동결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물가가 안 빠지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저거 있죠. GDP가 있고 또 월 초에 12월 초에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있죠. 그런 것들 또 CPI, PPI 하면 더 봐야 돼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건 예측을 알 수가 없죠.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아준다면 12월에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2월에는 쉬어가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수를 안 띄워요. 그래도 놀러들 많이 가잖아요. 네네. 이부도 있고. 네. 그래서 작년에도 동결로 끝났고 단지 파월이 디스플레이션, 그죠?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의 얘기고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은 좋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하락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져버린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실질 금리, 지금 10년 국채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어제 4.3%가 좀 빠졌다가 지금 보니까 4.4%도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예, 결국엔 10년물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죠? 시장 주식은한테는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뭘 이제 미장이 열리고 또 봐야 되겠는데. 네. 자, 이게 올라가면 엔비디아가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매매하실 때, 네. 투자하실 때 10년물 국채 금리 꼭 보시면서 그리고 또 빅세븐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 매매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짧게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우리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아까 좀 뭐 앵커님 말씀하신 콜옵션에 지금 몰빵을 했대요. 지금. 네. 몰빵을. 근데 지금 어느 자리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일단은 뭐 3분기도 좋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2분기에 어떤 답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상치는 뭐 잘 나, 지네 자기들은 잘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기대만큼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또 하락의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4.89%가 올랐다는 거 잠깐 화면 좀 보세요. 여기 S&P 맵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엔비디아죠. 어제 4.89%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야 이게 뭐 하루 전날 왜 이렇게 빨리 오를까? 제 생각은 미리 선반영을 시킬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그전까지 뭐 많이 안 올라 내려갔었잖아요. 네. 어제 갑자기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오늘 올리고 내일 또 올린다? 좀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아까도 거의 지금 뭐 전일 종가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결국 오늘 이제 콜 아니면 푼 누가 이기겠죠? 50대 50의 확률 게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7시까지 데이터를 봐야 되고 내일은 간단합니다. 뭐 엔비디아 올라가면 뭐 나스닥 올라가는 거고요. 엔비디아 뭐 예상치보다 하회하면 내일은 나스닥은 하락을 하겠죠. 또 금요일에도 변동성이 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제조 PMI. 네. 목금은 상당히 우리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하시는 우리 저 시청자 입장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29년에 노화를 갖고 있는데 1000명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아래 자막 보시고 저한테 문을 두드리시면 제가 자세하게 해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는 나스닥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스터님, 인베스팅닷컴에서 5분봉 기준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수하자라는 또 팻말을 인베스팅닷컴에서는 들었더라고요. 과연 우리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신데 왜 매수일까요, 마스터님? 적극 매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세요. 너무 세고. 저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가보자. 단 가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시면서 네네. 천천히 조금만 먹고 빠지자. 이거 잘못 물리잖아요. 오늘 밤새고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데 지장 많습니다. 내일 또 비도 온대잖아요. 그죠? 또 빗길 운전에 피곤했는데 또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하시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해봐야죠. 그죠? 네. 자, 근데 기술적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10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다르게 좀 수익을 많이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그래? 천명 너 정말 그런 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제 기법에 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보자고요. 자, 일단 5분봉은 오늘 5분봉으로만 딱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저 월봉, 주봉, 일봉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오늘 왜? 오늘 짧게 멀고 짧게 나오는 거니까 5분봉으로만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전일 종가예요. 전일 종가에서 여지없이 계속 터치를 했다가 올렸다 터치를 했다가 올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가만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답이 나와요. 어제 장 마감, 거의 장 마감할 때 타치라고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가 나오면서 쭉 끌어올렸죠. 쭉 끌어올려다가 또 내렸다가 12시에 좀 내렸다 또 끌어올렸다가 또 18시 지나서 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가 종가를 벗어나 준다면 요 가격대가 되겠네요. 요 가격대. 지금 딱 20745 정도가 되는데 20745. 자, 20745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 준다면 그죠? 종가까지 한번 가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20745가 뚫렸다. 20743이 많이 뚫렸다. 그러면 20728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20728까지. 근데 20745에서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1000명이 여기 매수라며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음봉이 나와졌지만 여기서 양봉이 출현이 되고 5일선이 각도 꺾여야 돼요.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매시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745 지지를 받아주면 여기서 종가까지 한번 수익을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저항을 더 한번 밀린다. 그러면 20728까지도 한번 지켜볼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깔끔하게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또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 매수는 매수이지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고요. 2745선에서 양봉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면 종가까지 한번 달려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2728선에서도 한번 매수 쪽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개장 전에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략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정학적 재료를 소화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오일 선물인데요.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긴장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개장 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11시 3분경에는 69.96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69% 정도 상승한 69.7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러우 이 관련 문제가 이슈가 지지를 해줄 거라고 보셔서 매수인 건가요? 일단 뭐 지정학적으로 시향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네. 핵에 대한 얘기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지뢰도 지금 허가도 내고 지금 상태고. 뭐 이래저래 일단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자정 지나서 0시 30분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그죠? 거기 발표되는 걸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됐든 이것도 있어요. 이제 뭐 가끔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화석 연료를 개발을 많이 세일오일 세일 원유 많이 캐겠다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바로 캔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또 걸려요. 최소 2년이란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트럼프는 그런 걸 시도하더라도, 그죠? 과연 그 석유 개발 업체가 트럼프가 4년이 끝나고 나면 또 대통령이 바뀌어서 친환경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투자한 돈을 또 회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행들이 또 대출을 해주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단발로 끝날 수도 있던 여지가 있는 거에서 뭐 트럼프는 워낙 이제 뻥카가 심하니까 네. 사람 말을 또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말에 대한 뭐 이슈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영향을 지금 당장 줄 것 같진 않아요. 왜? 또 취임하고 나서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워낙 이리저리 또 저리 막 튀는 뭐 타공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판단을 해보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것도 이제 5분봉입니다. 제가 30분봉에서 미리 파악을 해봤고요. 자, 6954. 6954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확히 정별이 나와주고 있죠. 정별이.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흔들어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6954 정도. 6954에서 6954에서 6960. 그죠? 6970까지 수정할게요. 6954에서 6970. 그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죠? 오늘 700까지도 갈 수, 7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일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네, 크루드오일 오늘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69.54달러 그리고 69.70달러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70달러까지 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개장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골드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간밤 러우 전쟁 확전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고요. 오늘도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분봉상, 1분봉상 살펴봤을 때 11시 21분경 2645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44% 정도 상승한 26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인지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적극 매수를 하자라고 investing.com에는 떠 있더라고요.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같이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왜 매수일까요? 네, 일단 적극 매수는 아니고요. 아, 네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어쨌든 뭐 전 세계 돈, 핫한 머니, 스마트 머니가 비트코인으로 넘어 뭐 오늘 ETF도 뭐 거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그쪽 뭐 재밌죠 네. 뭐 재밌어요 돈 많은 사람들 요즘에 아주 그냥 맨날 환호성을 지를 테고 맞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쪽박 차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자 일시적일 것 같아 일시적일 거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자금의 이동은 있는데 또 있죠 비트코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채권 있죠, 채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강달러. 지금 어마어마한 강달러예요, 이거. 그죠? 자, 누가 봐도 우리가 뭐 초등학생을 데려놔도 답이 나오죠. 어차피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 엄청나게 해야 할 거예요. 어떤 국채를 몇 개월짜리 발행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자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로 국채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도 동반 상승을 하겠죠. 우리한테는 상당히 안 좋죠. 왜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뭐 1,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00 후반대에 지금 약간 밑에 내려와 있는데 자, 11월 28일 우리 금통이 있죠.
자, 금통위 때 금리 내리기 쉽지 않죠. 이런 환율 또 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이동해서 짧은 시간에 돈 벌 수 있는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걸 좀 오늘 일시적으로는 일단 상향을 했으나 상승폭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자, 이거 5분모, 이것도 오늘도 5분모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짧게 가는 거니까. 자, 2639 자리, 2639 자리가 자, 11시, 한 12시, 12시 정도, 한 2시 정도네요. 2시 정도에 여기서 약간 지지를 받고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차트는 지지를 하면 그 다음에 저항을 받겠고, 저항을 받으면 지지를 받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항을 받아 내려왔지만, 여기서 다시, 여기서 밑에 3 바닥이 형성되면서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가 오늘 지지 자리가 되겠죠. 매수 받기 때문에. 그래서 2639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아주면 그때 수익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하고 저거 오늘 저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떤가요? 오늘 핫 이슈 있으니까. 아, 네네. 그거 잠깐 하고 또 말씀 또 이어가도록.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핫 이슈. 제일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항상 수요일날 나오고 내일 모레밖에 없죠. 목금 뭐가 있는지 요거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나 이거 체크하는 데는 시간이 오늘 잘 모르겠다. 그럼 앞에 하단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엔비디아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2분기 때 7%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또 블랙에 대한 과열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아킬레스 건이죠. 지금 여기에서 젠슨 황제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노코멘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지대한 영향이 또 미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자, 그럼 내일은 또 뭐가 있어요? 금요일 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금요일 날. 제조 구매자 관리, 또 서비스 관리 이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은 아직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목요일이 되면 내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예측치를 알아야죠.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3대 지수 혼조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는 상승, S&P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개장 이후에 전략 변경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는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저희 실시간으로 함께 저희와 따라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요. 마선이 한번 짚어주시죠. 수익 많이 났네요. 네. 들어가시면 좀 100틱 이상 수익 나셨을 것 같아요.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기법은 29년 노하우로 가지고 있고요. 제 기법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신뢰도가 높으니까 이거 알고 싶다. 앞에 자막 보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저희가 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728 자리 제가 거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내려온 게 저가가 72675까지 왔어요. 그럼 네. 거의 뭐 퍼펙트가 맞힌 거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자, 728 자리 아니면 75 자리가 지지대가 되겠죠. 약간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방송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내신 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매매 그만하시면 돼요. 그래 1,000명이 또 한 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욕심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100틱 가까이 드신 거 또 토해내면 또 힘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보신 다음에 좀 더 여기서 지지를 계속 해줘야 돼요. 지금 5분봉이 지금 만들어진 지 3분밖에 안 됐죠. 그래서 두세 번은 최소한 확인하셔야 되겠다. 두세 번 확인해야 돼요. 자, 왜 여기서 제가 지금은 아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갔지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매수가 되려면 어떻게 양봉이 출현이 돼야 되죠. 네. 양봉이 출현돼 계속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지금 힘겨루기 어떤 구간에 지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등락률도 0.18%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아까 다시 말씀드린 적어도 5분봉을 어떻게 돼요? 세 번 정도 보시면서 양봉이 지속적으로 출현됐을 때 우리가 변곡점을 생각하고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으로 오늘 저희 혜선시대와 함께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수익 나신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오늘은 스탑하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 오늘 원유 재고 발표 날이잖아요. 네, 전후로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원유 재고 발표 이후를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좋은데 아까 69.73까지 내려왔었네요. 73까지, 그죠? 야, 좀 아깝네요. 세팅만 더 내려왔으면 네. 수익 좀 냈는데. 자, 유효합니다. 아까 동일하게, 그죠? 아무튼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69.60,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69.60에서 69.70 사이에 지지를 받아준다면 여기서 $70까지 한번 노려보십시오.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시향적으로 오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변수는 원유 재고가 있겠죠. 원유 재고도 뭐 좋게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일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하나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69.60에서 69.70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오늘 $7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45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그죠? 이것도 아깝네요. 저 네. 저가가 아까 우리 2639, 그죠? 네, 3구요. 근데 지금 아까 네. 보니까 2640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네요. 아깝네요. 너무 아깝네요. 네. 이거 그죠? 아깝죠. 어떻게 돼요? 다음 또 기회는 우리한테 언제든지 오잖아요. 한번 그쵸? 또 가볼게요. 네. 자, 그러면 2644네, 2644. 2644에서 되돌림이 항상 매매를 있잖아요. 추경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원일 가더라도 한번 내렸다 올라가고 그러죠. 그걸 바로 되돌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644에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거기서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2644까지 안 내려온다. 그러면 아까 뭐 다른 것도 상품 많잖아요. 네. 그것만 하고 이제 종 치세요. 괜히 이것도 욕심부렸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2644 되돌리었다. 매수한 관점으로 한번 매매해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644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되돌림을 주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제시해 주시는 우리 천명 마스터님인데요. 29년의 노하우가 갖춰져 있으니까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마스터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보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초보자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진입을 잘 하셔야 돼요. 진입을 잘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조지표 신호만 보고 매매하면 있잖아요. 실력도 늘지 않고 결국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운 좋게 수익 내는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정확히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생기고 어떤 심리적인 문도 극복이 되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거기에 대한 답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자, 제목은 이제 확실한 쌍봉 쌍바닥 신호입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동 평균선이 항상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쌍봉 쌍바닥은 제가 선을 따로 그는 게 아니죠. 그 이동 평균선에 의해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쌍봉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동 평균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자, 캔들은 가짜 신호예요. 캔들은 가짜 신호. 자, 근데 안타깝게 참 이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해요. 자, 캔들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5분봉이라 이런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5분 동안 만들어지는 캔들이죠. 막대. 그죠? 5분 동안 만들어지죠. 자, 5분 동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순간 빨리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동 평균선에 얘기한 거예요. 왜 이동 평균선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5일선이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신뢰도 면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5분봉의 신뢰도가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5일선이 5일 이동 평균선 신뢰도가 더 높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5일선이 높겠죠. 왜? 5일 동안 만들어진 선이니까. 5일 동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만들어진 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신뢰도가 더 높죠. 캔들은 그 순간순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동평균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평선 우리가 뭐래요? 쌍바닥 쌍봉 패턴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신뢰도가 높은 거니까. 그죠? 그럼 이동평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5일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60일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매하는 스타일에 맞게 어떤 인평선을 가지고 쌍봉 쌍바닥 패턴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무턱대고 예를 들면 뭐, 나 5일선 갖고 나는 매매를 하니까 이거 5일선 갖고 계속 뭐 장타가 됐든 단타가 됐든 중타가 됐든 난 무조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안 맞아요. 그죠? 거기에 유효 적절하게 이동평선을 맞게 세팅하면서 이런 걸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규칙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네요? 세 번째는 너무 어렵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너무 복잡한 것이 난 복잡하면 싫어.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단타 위주로 공부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일선, 21선, 60일선만 세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공부는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이 공부가 마스터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초보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장기 이평선일 때 더 강력한 신호.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자, 5일선보다 21선 신뢰도가 더 높겠죠. 또 21선보다 60일이 더 신뢰가 높겠고. 자, 20일은 한 달치의 평균 이동 평균선 선이잖아요. 그죠? 60일은 세 달치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 기간이 긴 이평선 신뢰도가 높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패턴이 만들어지면 아주 강력한 어떤 추세, 단타지만 중타, 장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팁을 우리 시청자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저는 이제 파생을 제가 우리 시청자들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죠? 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다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 활용하셔서 앞에 잠복 보시 들어오시면 자료 다 드릴 테니까 활용도 극대화하셔갖고 내일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실추에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론은 규칙은 배웠으니까, 자, 규칙은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실전 차트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론과 실전은 맞아야 돼요. 자, 이론은 맞았는데 실전이 안 맞아.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죠? 1000명의 기법은 8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20%의 리스크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소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건 5일선 쌍봉 쌍바닥 패턴이에요. 5일선만 일단 그려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가다 보니까 얘가 쌍봉인 줄 내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 앞에 차트를 보면 제가 잘라서 캡처해 갖고 왔기 때문에 앞에 볼 수는 없는데, 자, 앞에 저항받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얘가 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오냐 이거죠. 자, 이건 캔들선에 똑같은 거. 어떤 캔들에서 분명히 저항을 받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나머지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디 저항을 맞거나 지지받는 구간이 있다. 네, 그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한번 저항을 맞아줬어요. 저항을 맞아줬죠. 그죠? 자, 그 다음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해줬고. 자, 여기 MA, 그럼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맞아줬죠. 그죠? 저항을 맞아주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정확히 연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각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35도 각도예요. 자, 35도가 아니죠, 이건. 거의 70도가 육박하죠. 그리고 이 5일선이 저항을 받고 쭉쭉 빠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야, 자, 메인 차트. 저는 이걸 메인 차트로 말씀드리는데, 자, 메인 차트 말고 보조 지표를 한번 써먹어도 아주 좋잖아요. 자, 근데 제가 신뢰하는 건 뭐다? MACD 오실레이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신호가 정확히 떨어져. 매도의 신호가 교차점에서 파란 신호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올려보면 정확히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5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그죠? 안착을 하고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들어갔는데 수익을 무한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원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변곡점이 분명히 생기죠. 자, 그게 바로 요 오실레이터예요. 자, 요시 오실레이터 막대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포인트가 있죠. 그럼 요 자리가 되겠죠. 되면서 캔들이 쭈삐쭈삐되고 횡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미련 없이 익청하고 나오면 돼요. 자, 요것만 해도 거의, 이거 5분봉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거의 200틱이에요. 나스닥 차트거든요. 자, 200팀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죠? 짧은 시간에. 이게 지금 거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영원한 원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오죠. 한번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자,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끝났지만 지금 우리 상품상, 지수, 뭐 주식상에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죠. 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여기서 뭐가 쭈뼛쭈뼛 만들어져요. 그러면 캔들 보면 답이 나오죠. 내려가려고 했는데 밑에서 자꾸 말아 올리죠. 그러면 첫 번째 쌍바닥이 만들어졌다고 우리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가다가 되게 행보를 많이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또 지집을 해요. 이게. 뭐 어차피 들어가요. 어차피 매수하냐. 근데 이 행보를 여지없이 해요. 그러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기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각도가 정확히 꺾여줬죠. 그리고 안착을 해줬죠.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MACD 오실레이터 신에 정확히 나와줬죠. 그죠? 물론 여기서 조금 흔들어 댔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더 알고 싶은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를 다 녹여내서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서 진입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듣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내일 또 장중에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분 봉상, 전일 종가 터치 후에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중인데 2728포인트 지지 확인 후 5분 봉 양봉이 3개 나오면 매수하자라고 사인 주셨습니다. 이때 5일선이 꺾이는지도 함께 확인한 후 진입하고 전일 종가에서 익절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5분 봉상 69.54달러 지지 후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배열을 이룬 상황인데 이후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단기 매수가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69.60에서 69.70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7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2639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지만 바닥을 3번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2644달러까지 되돌림을 주면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